사망자도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11명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무증상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이 악화된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 지난 9일 새벽, 이곳 입소자인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태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예정이었으나 이송되기 전 사망하셨고, A씨는 지난 1일 입소 때부터 발열 등의 증세가 있었고 5일에는 폐렴 증세까지 보였지만 해열제와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치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었던 고인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숨졌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항체치료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증상 악화 환자들의 전담병원 전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제 처방 시기마저 놓치는 일이 잇따라섭니다. 항체치료제는 증상 발현 일주일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치료시설에서 주사를 주게 되면 보통 이틀 정도면 증상이 호전이 되고, 지난주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이 악화돼 전원된 환자는 하루 평균 204명으로 6월 말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전체 위중증 환자 353명 가운데 숨진 A씨와 같은 50대는 약 40%로 전 연령 중 가장 많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